저희 유튜브 채널에 와서 이렇게 게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하고 한톤선 선수하고 뭘 보완하면 더 많은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? 알려주세요. 게임을 해본, 아니 왜 웃어? 나 진지한데? 나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. 공을 일단 좀 잘 맞추고 오빠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면은 이제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. 오빠의 체력을 더 키워서 오히려 오빠가 3대1을 오빠가 풀로 잘 뜰 수 있게. 아예 닌자님은 아예 그냥 비켜있어라. 닌자님은 저 오빠가 살아서 자리를 잘 딱 공에 오는 그 위치만 딱 잘 잡아주고. 지난주에 일본 다녀오셨었잖아요. 네. 이번 대회에 어떤 뭐 좀 재밌는 일이나 이런 에피소드 없으셨습니까? 저하고 민지하고 이제 저 그 대표팀에서 파트너 민지랑 마스터즈 때 일본 선수들한테 패했는데 키용이랑 이번에 해서 복수를 성공했습니다. 복수를 하고 왔습니다. 해외에서 대회를 하시면 이제 국내 팬들이 응원글도 있지만 뭐 댓글도 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을 남겨주시잖아요. 네. 그게 보이세요? 안 보이세요? 어떠세요? 뭐 스토리로 저희 추가 이렇게 스토리 저희 태그해줘서 저 보면 보긴 보죠. 근데 너무 많으니까 한 명 한 명께 다 답변 드리기는 솔직히 어려워요. 그러면 전 복 받은 거네요. 기웅이는 워낙 세계적인 스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제 팬분들이 응원해주신 게 감사해서 최대한 이제 다 답해드리고 이제 이거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저도 안 받아줄게요. 세계 1위 어떠셨어요? 외국 분들이 그 아무래도 소식이 빨라서 항상 외국 선수들 아닌데 외국 사람들이 저희한테 알려줘요. 그래서 뭐야 하고 그냥 넘겼는데 저희가 인천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유넥스 대표님께서 케이크랑 이제 1위 했다고 케이크랑 그 글이랑 꽃다발을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1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딱 그렇게 축하 받고 케이크도 이렇게 받고 하니까 오늘 저희 진짜 1위가 됐어요. 또 다른 목표를 이뤘어요.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건 뭐가 없고 그냥 그렇게 느끼고 끝났어요. 보너스 없어요. 저도 많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더라고요. 이날 기억나십니까? 저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이 사진을 왜 찾았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파트너로 지금까지 성인이 되서까지 같이 이제 운동을 하시잖아요.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나한테 절친 파트너가 있는 게 어떠세요? 어떤 뭐 좋은 점, 나쁜 점? 뭐 막 힘들 때나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 터놓지 못하는 그런 힘든 부분까지도 이제 키웅이랑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짜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저는 어렸을 때는 최고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야지 서로 잘 라이벌이 돼야 저희 둘 다 잘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커서는 승현이가 아까 말했듯이 승현이가 힘든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 건 전 들어주고 말을 해주는 편인데 저는 힘든 거를 말을 하진 않아요. 그래서 저랑 같은 팀에까지 있어서 같이 한다는 자체가 저는 고맙고 늘 옆에서 그냥 힘이 돼주는 존재인 것 같아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왜 안 울어? 한토성 선수는 이런 파트너가 있습니까? 같이 운동하던? 저는 이제 후배 김덕영 선수가 있는데 걔가 저보다 한 살 밑에인데 초, 중, 고 가고 대학교만 빼고 다 같이 나왔어요. 상무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이적도 충주시청도 같이 이적하고. 김덕영 선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? 그러니까 한 살 형이니까 부리기만 하니까 한태호 선수도 생각하겠지만 김덕영 선수 똑같이 가네 저 형이랑. 파트너는 아니에요. 파트너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같은 팀을 많이 했다 이렇게 같이 했다. 결혼을 하니까 한경 선수는 이제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. 네. 한 말씀 해주세요. 돈 많이 벌게 사랑해.
5141일 된 남자친구가 있으시던데. 5001이면 가족 아니에요? 한 말씀 해주시죠. 오래됐네. 항상 내 옆에서 짜증을 다 받아줘서 고마워. 돈 많이 벌게 사랑해. 아니 왜 다들 연애를 돈으로 왜 돈 많이 번다는 얘기를. 김기영 선수 연애 또 배드민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2019년 2월 24일 김소영 선수와 첫 번째 우승을 하고 1365일이 지났습니다. 김소영 선수에게 한마디 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다른 분에게 한마디 하시겠습니까? 아니요, 저 김소영 선수에게 하겠습니다. 언니! 언니랑 같이 나온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민지가 다치게 돼가지고 승현이랑 나오게 됐네요. 다음에는 둘이 같이 나와서 재밌는 모습 보여주도록 해요. 항상 고마워요. 사랑해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사랑해라고 답해주면 성공한 건 맞지? 파트너인 김민지 선수에게 전화. 여보세요. 민디야 뭐행? 그냥 있어요. 방에 있다고? 그냥 있어요. 아 그냥 있다고? 괜찮나 정말이? 아, 그 어제 재활하고 조금 뛰어봤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. 아 진짜? 그래서 좀 짜증났는데 쌤이 당연히 아픈 거라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. 아니 민디야. 네. 사랑해. 사랑해. 사랑해요. 사귀네. 아니 왜? 난 해줄 줄 알았어 너가. 아 해주지 말아야지. 난 해줄 줄 알았다. 두 분의 사이 너무 달달하고 부럽습니다. 네. 저는 당연히 수영언니한테 해야죠. 역시 난 민지야 해줄 줄 알았어. 어? 어? 막 이러는 거 아니야? 민아, 아 현주는 무조건 할 것 같고 피해를 못했기 때문에. 왔다 왔다. 그럼 일단 먼저. 바로 그냥 사랑해요. 언니. 안녕. 언니 안녕하세요. 안녕. 언니 사랑해요. 나도 사랑해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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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! 네 이제 바꿔드릴 거예요 언니. 아 네 안녕하세요. 저 전국 스매싱자랑 운영하고 있는 송범진이라고 합니다. 네 저 그 신혼집에 6개월 동안 샴푸 쓰실 수 있도록 채워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쯤 되면 떨리기 시작할 겁니다. 과연 내 파트너는 나에게 뭐라고 할까. 성공 성공. 안 받는 거 아니야? 안 받는 거. 인생 잘못 살았네. 야. 승리하셨으니까 제가 약속대로 저 지금 전화해 주신 그 우리 동료분에게도 그렇고 전북은행 동료 선수 관계자분에게 제가 이제 샴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. 말씀해 주시죠. 아 이런 자리까지 저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후배들이랑 게임도 뛸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. 또 이런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저도 앞에서 희미가 말했듯이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. 후배들이랑도 좋은 추억 쌓고 희미랑도 좋은 추억 쌓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네 저희 열심히 계속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바로 그냥 사랑해. 야, 빨리빨리 전화 안 받네. 뭐 하는 거야? 네? 저 잠깐 바깥에 나가 있어가지고. 주환아. 네, 형. 사랑해. 네? 네? 사랑한다고.